부유한 학생 제이는 여왕처럼 학교를 걸어다녀요. 안 돼, 내 스마트폰.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지금 그 더러운 신발로 내 드레스를 밟아? 이거 비싼 거야.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아니, 만지지 마. 우와, 이게 힘 세다. 제인, 괜찮아? 이제 난 완전히 더러워졌어. 넌 걸어다니는 재앙이야, 레이. 제인 좀 봐. 쟤는 더 이상 대학 퀸이 아닌데? 혹시 쓰레기 여왕 아니야? 이렇게 내 명성은 끝나는 거야. 우린 최고의 노래에 맞춰 밤새 춤을 춰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학을 즐겨야 한다. 파티가 지금 한창일 텐데 아직 거기까지 갈 시간이 남았나? 잠깐만, 여보세요? 친구, 저 좀 도와주실래요? 물론이지. 지금 교실로 와요, 알았죠? 지금 간다. 잘 돼서 파티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왔구나. 이리 와요. 앉아요. 어떻게 하면 돼? 이 마스크를 쓰고 남은 하루 동안 나인 척하면 돼요, 알았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일찍 수업을 마치기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합니다. 장난이니 뭐니? 쟨 여기서 제일 안 똑똑해. 여보세요, 루시? 듣고 있어. 너 파티 여기서 할래? 내가 갈게. 좋아. 얘들아 미안해, 파티 끝났어. 난 가야 해. 춤출 준비 됐어요. 다들 어디 갔지? 내가 늦은 건가? 말도 안 돼. 난 정말 루저야. 하지만 이 새로운 파티는 지루한 수학 수업 대신 막 시작했죠. 얘들아, 춤출 준비 됐니? 열심히 놀자. 부유한 제인의 연출 덕분에 가장 멋진 대학 파티가 이제 그들의 반에서 열렸어요. 어디 가세요? 이름이 뭐야? 들여보내줘요. 레이 폭스예요. 명단에 있을 텐데. 자세히 보세요. 저 여기서 공부해요. 레이의 도플갱어가 대학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죄송합니다. 레이 폭스가 이미 안에 있어요. 얘들아, 잘 들어. 내가 오늘 시험에서 컨닝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 그럼 말해봐. 이 컨닝 페이퍼는 우리 임무의 핵심이 될 거야. 시험이 시작되면 내가 신호를 줄 건데 내가 손을 들면 선생님이 나한테 오실 거야. 그럼 네가 움직여, 리오. 선생님이 일어나는 동안 내가 주머니에 컨닝 페이퍼를 넣어. 조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해야 해. 좋아, 알았어. 불쌍해라, 아프겠다. 울어야 돼. 선생님이 나를 진정시키려고 울 것이고 이때 리오가 주머니에서 컨닝 페이퍼를 꺼낼 거라고. 모든 답이 여기있다. 레이가 잘했어. 리오, 다 쓰고 나면 선생님의 주의를 너한테 집중시켜야 해. 걱정 마, 잘할 수 있어. 조이는 컨닝 페이퍼를 받게 될 거야. 선생님을 나한테 돌려야 해. 레드나 선생님 보세요, 저 고양이를 그렸어요. 마침내 컨닝 페이퍼를 얻었어. 보기에 진짜 엉망이어도 알아볼 거야. 귀요미죠. 됐다, 해냈어. 이렇게 우리의 임무는 끝날 거야. 모든 게 확실하다면 시작하자. 좋아, 가자. 학생들은 천재적인 계획을 빨리 실행에 옮기고 싶습니다. 이리 와. 쟤들 뭐 하는 거야? 모두 환영 얘들아. 오늘 우리는 시험을 봅니다. 시험지 돌리고 준비되면 시작해라. 우리는 시작할 준비 됐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미션이 시작되기도 전에 실패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저건 생각 못했어. 우리 시험 망치겠다. 진짜 울 것 같아. 루저들. 너희 F를 받고 난 A학점을 받을 거야. 내 컨닝 페이퍼 어딨지? 이 돈들 사이에서 잃어버렸네. 오, 이건 돈으로 샤워하는 기분이랄까. 내 컨닝 페이퍼가 여기 없어. 포기할래. 이렇게 많은 돈이었으면 난 더 이상 학교에 머물 필요가 없지. 나는 섬으로 갈 거야. 얘들아, 나 휴가 간다. 안녕. 정말 가버리셨네. 얘들아, 나한테 빚졌어. 그냥 답을 쓸 수 있겠다. 자, 여기 컨닝 페이퍼. 이런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표준 타원 방정식을 배워야 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결국 그들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많지요. 오늘은 이만. 이제 가봐라. 안녕. 레이, 새로운 GTA 발표해봤어? 정말 멋졌어. 말도 안 돼. 제이는 교실에 진짜 게이밍 데스크가 있어. 뭘 보는 거야? 어쨌든 어차피 여자들 게임인데 뭐. 너 간다. 하지만 반 친구들도 놀고 싶을 텐데요. 모두 게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떠올랐어. 어쩌면 이 가난한 학생은 돈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경기 중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거야? 아니, 뭐라고요?
부패 방지 대책 센터입니다. 좋아. 게임을 잠깐 멈추고 누가 됐든 좀 얘기해봐야겠어. 레이의 계획이 잘 먹힌 것 같아요. 이제 모두가 교실에서 게임할 수 있어요. 물론 공짜는 아니죠. 조이, 돈을 내야지. 완전 강도야. 고마워. 돈 많이 벌었는데. 게임 그만해. 게임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저렇게 서 있다고. 1분만 더 줘. 제발. 시간은 돈이다. 어서 가. 다음. 난 1시간 후로 낼게. 우와, 고마워. 게임을 즐기세요. 시간 다 됐어. 추가 요금 안 내면 가봐. 이 레벨만 좀 끝내자. 거의 다 됐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레이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 여기 있어. 이게 뭐야? 수표는 받지 않는데. 레이가 자기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 같은데요. 저 어떻게 찾으셨어요? 레이 폭스, 당신은 학생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돼, 돌려줘. 정말 좋은 사업 아이디어였는데. 인생은 불공평해. 가난한 학생 레이는 항상 돈을 벌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이런 장치는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지. 이건 바리채 컨닝 페이퍼. 이것만 있으면 시험에서 A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야구 모자가 있지. 선생님한테 햇빛 가리려고 쓴다고 말씀드리세요. 멋지지 않아요? 여름은 매우 더운 시기이고 콜라 한 병이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만약 여기에 공식이 들어있는 컨닝 페이퍼가 있다면 정말 놀랍죠. 오늘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스파이 무선 헤드폰도 있습니다. 엄청 편하고요. 작아요. 그리고 이 예쁜 가발. 그냥 가지 말고 시험을 잘 볼 생각을 해야지. 제인, 너 나한테 컨닝 기기 좀 사고 싶니? 좋아. 내가 다 가져갈게. 여기 받아. 우와, 정말 많은 돈이네. 고마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생물학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지 돌리고 시작하세요. 아, 뭐야. 오늘이 시험인 줄 몰랐는데. 루저야, 네 컨닝 페이퍼는 내가 다 챙겼어.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다 팔면 안 됐는데. 시험 잘 봐라, 바보야. 닐, 파리채 좀 줘. 왜 이 모기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무도 없지. 애플을 A로 만들 거야. 잘 된 것 같은데. 부자 제인도 성적을 고칩니다. 더 아름답게. 무슨 일이야? 왜 날 공격해? 너희들 너무 심했어. 혼쭐을 내줘야겠어. 하하, 게임 종료. 제인, 이 엉망진창 좀 치워. 왜 좋아요? 예, 이거 치워. 청소할 다른 사람을 찾아봐. 누군가 대신해줄 거예요. 그냥 빨리 집에 갈걸. 이 난장판을 혼자 치우는 것도 불가능해.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 마지막으로 청소한 게 언제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잠깐만,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알지? 여보세요, 이리 와요. 제안할 게 있어요. 가난한 레이도 연줄이 있어요. 와, 놀랐잖아요. 미안해. 와줘서 고마워요. 여기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해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세요. 전 갈게요. 마음이 따뜻한 녀석. 내가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대. 왜 교실이 텅텅 비었지? 우리 물건은요? 자꾸 어디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시면 완전 난리 날 텐데. 그래, 깨끗이 청소 잘했다. 저축한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볼까나. 아직 동전이 몇 개 있네. 졸업 앨범 사진을 위해서 멋진 정장을 사기에 충분하면 좋겠는데. 가게에 가자. 우와, 여기 정말 멋진 것들이 많다. 쟤는 아직도 엄마가 옷을 사주나? 이 헝클어진 상태를 봐라. 패션 감각이 꽝이네. 일부러 친절한 얼굴을 해야 해. 안녕하세요. 만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사진 촬영을 위해 가장 멋진 옷이 필요해요. 이것은 보세요. 모두 다 당신만 쳐다볼 거예요. 아니, 이건 너무해요. 좀 더 간단한 게 필요해요. 이 양복 어때요? 되지. 이걸로 될까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어디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나 어때요? 별일 없죠? 어느 쪽을 봐야 해요? 벌써 찍었어요? 좋아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하세요. 드레스 조심해요. 최선을 다해야지. 지금 이 순간은 너무 흥분된다. 내가 곧 대학을 졸업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 고마워요. 안녕. 이 옷을 입으면 학교에서 가장 멋진 남자처럼 보일 거야. 사진 잘 부탁해요. 오, 그게 다요? 수고하셨어요. 대학생들에게 졸업은 가장 신나는 일입니다. 제인은 오늘 정말 멋져 보여. 리치 제인은 진정한 대학 여왕이죠. 어? 잡았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정말 낭만적이야.
괜찮니, 제인? 어, 고마워. 어떡해? 네 조란 모자. 정말 미안해. 이제 이건 아름다운 종이배야. 미안해. 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이거 받아. 정말? 이게 날 위한 거야? 고마워. 파티까지 데려다 줄게. 좋아. 진정한 사랑엔 재정 상태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해냈어. 안녕, 친구. 하나만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가장 예쁜 애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걔가 넘어지게 하면 내가 진짜 왕자처럼 도와줄 거예요. 또 다른 인생 비법입니다. 충분히 생각해봤죠? 잠깐만, 아무도 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해야 해. 미안해요. 네 기억을 지워야겠어. 난 내 행복을 흘려보내지 않을 거야. 이제 파티에 갈 수 있어. 인생 비법이 마음에 드시나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래 댓글에 생각을 남겨주세요. 잠깐만요! 우리 영상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또 봐요!